최초의 포켓몬스터 게임인 포켓몬스터 레드그린 버전이 역대급 성공을 거두게 된후 게임 프리크는 후속작 제작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개발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 개발진은 결국 후속작의 발매일을 미뤘고 그 사이 공백 기간을 채우기 위해 블루 버전과 피카츄 버전을 발매했습니다. 이렇게 신작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유저들의 기대는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팬들의 기대가 피크를 찍게 된 1999년. 드디어 포켓몬스터의 2세대 게임이자 전설의 게임이라 불리는 포켓몬스터 골드 실버 버전이 발매됩니다. 골드 실버 버전은 전작과 달리 스타팅 포켓몬이 아닌 전설의 포켓몬이 메인 표지에 등장하고 전설의 포켓몬의 콘셉트와 디자인, 그리고 타이틀까지 통일한 최초의 포켓몬스터 게임입니다. 그리고 골드 실버 버전은 포켓몬스터의 아버지라고 할수 있는 타제리 사토시가 디렉터로 참여한 마지막 작품인데요. 그래서 확실히 1, 2세대와 3세대부터의 포켓몬스터는 여러 가지로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골드와 실버라는 타이틀이 정해진 이유는 레드그린 버전 이후 더 발전됐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금과 은 정도는 되어야 할것 같아 이런 타이틀로 정했다고 합니다. 애초에 포켓몬스터라는 게임은 게임프리크라는 굉장히 작은 회사가 만든 것이라서 이렇게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먹을 줄은 제작진도 상상하지 못했고, 그래서 골드 실버 버전을 포켓몬스터 게임의 마지막 게임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개발자들의 생각이었고, 이미 더 높은 곳에 계신 분들은 포켓몬스터 게임을 글로벌 콘텐츠로 만들 계획을 했기 때문에 포켓몬 컴퍼니를 세우고 포켓몬과 관련된 사업을 늘려놔서 개발자들은 유저들에게 포켓몬스터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가 됐다고 하네요. 그만큼 골드 실버 버전은 개발자들이 포켓몬스터의 마지막 게임이라는 각오로 만든 게임이어서 그런지 레드그린 버전에서 발전된 것은 물론이고 아직도 올드 게이머들에게 회자될 만큼 역대급 게임으로 완성됐습니다. 성도 지방에서 처음 등장하는 새로운 포켓몬들과 이브이의 새로운 진화체, 그리고 새로운 아기 포켓몬들이 등장했고, 교배, 열매 시스템과 아이템을 포켓몬에게 지니게 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생겨났으며, 1세대에 키웠던 포켓몬을 2세대로 가져올 수 있는 타임캡슐 시스템, 낮은 확률로 출현하는 색이 다른 포켓몬들, 그리고 사천왕을 깨면 이제 여행이 끝난 줄 알았던 유저들에게 1세대의 관동지방을 다시 여행할 수 있다는 반전도 주며, 마지막으로 1세대의 주인공이었던 레드와 마지막 대결까지 할수 있는 정말 미친 퀄리티의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역대급 게임이기에 옛날 게임들을 모으는 저 같은 덕후들에게 골드 실버 버전은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게임이었는데요. 사실 일본판이나 미국판은 당시에 많이 생산되기도 했고 모으는 콜렉터분들도 많아서 구하기 굉장히 쉬웠습니다. 저도 골드 실버 버전을 비롯한 포켓몬 게임들은 작년에 모두 온라인으로 쉽게 구했고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구매 가능합니다. 하지만 골드 실버 버전 중에서 가장 모으기 힘든 것은 따로 있는데 바로 한글판 골드 실버 버전입니다. 몇몇 분들은 골드 실버 버전의 한글판이 정식 발매된 게임이 아니라 유저들이 불법으로 만든 롬파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한글판 골드 실버 버전은 대형 게임에서 2002년에 완전 한글화를 통해 발매됐습니다. 당시에는 한국 닌텐도와 포켓몬 코리아 등의 회사도 없었지만 닌텐도 게임의 국내 유통을 담당한 대원이 이렇게 한글화를 진행해서 최초의 한글판 포켓몬스터를 탄생케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온라인으로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일본판 혹은 북미판이 많이 퍼져 있었고, 한글판이 발매된 후에는 또 한글판 불법놈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정식 발매된 제품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네요. 게다가 정품보다 저렴한 불법 복사팩을 게임 매장에서 버젓이 팔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국내에서 골드 실버 버전을 플레이했던 분들은 정식 한글판보다 불법 롬이나 복사팩을 많이 사용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한글판을 구매하지 않은 것을 굉장히 후회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한글판 금은 버전은 지금 구하려 해도 구할 수 없는 엄청난 희귀본이기 때문입니다. 박스가 없고 팩만 있는 것은 그나마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박스와 설명서까지 있는 제품은 구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가격부터 정말 와 진짜 미쳤습니다. 한글판은 또 일본판이나 북미판처럼 많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서 현재 국내에서는 판매한다는 글도 찾기 힘듭니다. 언젠가 한글판을 구매하게 된다면 다시 영상으로 보여드릴 테지만 아쉽게도 저도 한글판이 없기 때문에 일본판을 대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켓몬스터 골드 버전입니다. 골드 버전의 특징은 역시 타이틀처럼 표지가 금 색깔로 되어 있고 전설의 포켓몬인 칠색조가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왼쪽에는 게임보이 컬러라고 크게 쓰여 있고 아래에는 게임보이 전용이라고 작게 써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게임보이와 게임보이 컬러 전용 카트리지라고 써 있네요. 게임보이 컬러는 1998년에 발매된 닌텐도의 휴대용 게임기로 1989년에 발매됐던 게임보이의 후속기기입니다. 닌텐도는 게임보이 컬러를 발매할 생각이 없었지만 당시 경쟁사에서 휴대용 컬러 게임기를 발매하면서 게임보이의 컬러 화면이 더해진 게임보이 컬러를 발매하게 됐습니다. 즉 후속기기를 내놓기 이전에 휴대용 게임기의 컬러 경쟁이 밀리지 않게 게임보이 컬러를 내놓은 것인데, 그래서 게임보이 컬러가 나온 지 3년도 안 돼서 후속기기인 게임보이 어드밴스가 나오게 됐습니다.
특히 골드 실버 버전은 게임보이 컬러가 나온 지 1년 후 발매됐기 때문에 표지에 게임보이 전용이라고 적으며 홍보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 골드 실버 버전은 게임보이에서도 플레이가 가능해서 이 게임이 두 기기에 호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보급 대수는 게임보이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게임보이와 호환이 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보이네요. 뒷면을 보면 피카츄와 함께 2세대에 새롭게 등장한 피츄까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츄는 피카츄의 아기 포켓몬으로 1세대에 등장했던 피카츄가 교배를 통해 알을 낳으면 얻을 수 있는데요. 피카츄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2세대에서도 피카츄의 계보로 있는 귀여운 전기지 포켓몬을 또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지 디자인에 피츄를 넣은 것은 골드 버전의 새로운 포켓몬이 등장하고 이것을 새롭게 생겨난 교배 시스템으로 얻을 수 있는 것까지 암시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옆에는 또 게임 설명이 써있는데 해석을 하면 새로운 시나리오와 맵으로 새로운 포켓몬의 등장, 포켓몬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 골드 버전은 레드 그린 블루 피카츄 버전과 통신 연결을 해서 포켓몬을 교환할 수 있다. 많은 포켓몬을 잡고 교환이나 대전을 즐기자 라고 써있습니다. 1세대 포켓몬스터 게임은 전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팔렸고 아직도 그 기록을 깨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작이었던 골드 실버 버전은 1세대 포켓몬스터 게임과 연동이 된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소개 문구를 적은 것 같네요. 아래를 보면 앞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게임보이 컬러와 게임보이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슈퍼 패미컴으로 게임보이를 플레이할 수 있는 슈퍼 게임보이, 게임보이 통신 케이블, 그리고 그냥 영수증 기계이지만 포켓몬 도감을 프린트할 수 있다는 게임보이 프린터까지도 호환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적외선 통신이 된다는 것인데요. 게임보이에서는 케이블을 이용해서 통신이 됐는데 게임보이 컬러는 2m 안에서 45도 각도로만 있으면 적외선 통신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놀라운 이유는 후속 기적인 게임보이 어드밴스에서는 적외선 통신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게임보이 컬러는 게임보이 시리즈 중에서 유일하게 적외선 통신이 되는 기기가 됐습니다. 게임보이 어드밴스 이후에 나온 닌텐도 DS부터는 와이파이 통신 기능까지 생겨났지만 이 당시에도 적외선 통신이 된다는 것이 참 놀랍네요. 그럼 이제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운 좋게 박스 상태가 좋은 걸 구매했는데요. 여기에는 원래 접힌 자국이 쉽게 남는데 접히는 자국마저 없습니다. 구성은 1세대 게임들과 매우 비슷하네요. 먼저 게임팩을 보면 1세대 게임과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지지대에 안전하게 들어가 있고 플라스틱 케이스가 게임팩을 잘 모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케이스를 열면 짜잔! 골드 버전의 팩은 이렇게 일반 팩과 달리 앞면이 군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청색도 좋긴 한데 북미판처럼 황금색이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그림은 역시 표지와 똑같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다시 한번 게임보이 컬러와 게임보이 전용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면에 이렇게 도장을 찍어 특정 숫자를 표시하고 뒤에 독특한 나사 모양이 있는 걸 보면 정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동봉된 설명서를 보면 첫 장부터 주인공과 라이벌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네요. 그 다음에는 포켓몬 세계에 대한 설명, 게임 조작 방법과 메뉴, 아이템 시계, 지도, 라디오, 전화 등의 기능이 있는 포켓기어에 대한 설명, 포켓몬 보관 시스템과 담당자인 이수재, 성도 지방의 포켓몬 박사인 공박사와 관동 지방의 포켓몬 박사인 오박사, 그리고 주인공의 엄마의 일러스트도 있습니다. 또 배틀 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새로운 포켓몬들, 새롭게 등장한 체육관 관장과 플레이어들끼리 포켓몬 교환과 배틀하는 방법, 그리고 1세대 포켓몬을 2세대로 데려올 수 있는 타임 캡슐 시스템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서는 포켓몬을 처음 하는 유저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오래전 일러스트까지 감상할 수 있어 매우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혜자스러운 구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골드 실버 버전에는 1세대처럼 지도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단가 절약을 위해 하나씩 빼기 시작한 것일까요? 또 다른 구성품으로는 게임팩을 관리하는 설명서가 있습니다. 옛날엔 그냥 게임이 안되면 입으로 불었는데 이렇게 전용 청소도구나 면봉으로 닦아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 줄 몰랐네요. 다른 구성품으로는 당시에 새로 발매될 포켓몬 카드의 홍보지가 있습니다. 홍보지에는 이렇게 성도 지방 스타팅 포켓몬들의 카드 일러스트를 넣어 홍보하고 있네요. 또 다른 구성품으로는 게임보이 컬러의 홍보지가 있습니다. 게임보이 컬러는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출시됐는데 저는 이 중에 두 번째 색을 구매했는데요. 방구석을 뒤져봐도 나오지 않아서 중고로 포켓몬 에디션을 작년에 구매했습니다. 예쁘긴 한데 정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한쪽 버튼이 마팅이 갔습니다. 이제 골드 버전을 플레이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팩을 뒤에다 끼고 전원 버튼을 누르면 게임보이라는 글씨가 컬러 화면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 역시 제가 인트로로 패러디해서 만든 적이 있는데 눈치채셨을라나 모르겠네요. 1세대 오프닝에서는 팬텀과 리드리노가 싸우는 것만 나왔지만 2세대에서는 다양한 장면이 나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마지막에 리자몽이 불땡이 장렬을 하면 7색조가 이렇게 하늘을 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검은색 실루엣으로 표현한 것이 정말 멋있어서 볼 때마다 멍 때리고 계속 보게 되네요. 1세대 게임도 재밌긴 하지만 2세대는 1세대에 부족했던 것을 채웠던 완성형에 가까워서 그런지 할 때마다 정말 게임기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술 이펙트도 지금 보면 좀 허접한 것들이 많지만 1세대와 비교하면 너무나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픽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나 싶었던 기억이 있네요. 아, 잡은 김에 레드까지 깨고 싶다. 정신 차리고 이제 다음으로 실버 버전을 개봉하겠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루기아가 메인 표지에 있고 배경이 무지개색 소용돌이인 것이 특징입니다. 뒷면 역시 골드 버전이랑 똑같습니다. 실버 버전도 골드 버전만큼 상태가 좋은데요. 박스를 열어보면 게임팩이 플라스틱 케이스에 들어있고 플라스틱 지지대 안에 있다는 것과 각종 홍보지와 설명서가 있는 것까지 골드 버전과 똑같습니다. 다른 것은 역시 게임팩 디자인인데 앞면이 회색이고 뒷면이 군청색이라서 골드 버전과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청 회색 버전도 아닌데 왜 이런 디자인을 했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반면 북미판의 실버 버전은 은색의 반짝이로 꾸며졌는데 북미판은 1세대부터 이렇게 팩을 예쁘게 해놓으면서 일본판은 왜 이따구로 해놓은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팩을 보면 골드 버전과 마찬가지로 도장으로 찍어낸 번호가 있고 나사도 이런 모양이라서 정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골드 실버 버전의 구성이 똑같은 이유는 똑같은 게임을 두 버전으로 쪼개고 출연하는 포켓몬만 다르게 만들어 친구랑 포켓몬을 교환하거나 저처럼 두 개 다 사게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그래도 골드 실버 버전부터는 포켓몬의 모습이 버전마다 다른 등 몇 가지 차이점을 만들어 그나마 좀 양심이 있어 보입니다. 실버 버전의 설명서 역시 골드 버전과 똑같은데요. 표지에 루기아가 그려진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2세대 게임도 하나가 남았는데요. 바로 수이쿤이 메인 모델로 나온 크리스탈 버전입니다. 수이쿤은 2세대 골드 실버 버전에 첫 등장한 포켓몬으로 엔테이 라이코와 함께 성도 지방을 배회하는 전설의 포켓몬입니다. 크리스탈 머리 모양 때문에 얼음 타입으로 아는 분이 많지만 사실은 물 단일 타입이라는 페이크를 주고 있는 포켓몬으로 유명합니다. 1세대의 뮤츠가 초전설 포켓몬, 전설의 새로 알려진 프리저, 썬더, 파이어가 준전설 포켓몬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전설의 새와 비슷한 포지션의 이 트리오 포켓몬 역시 준전설 포켓몬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수이쿤은 칠색조, 루기아급의 초전설 포켓몬도 아니면서 크리스탈 버전의 메인 모델이 됐다는 게 눈에 띄는데 이런 독특한 버전이 나온 이유는 지난 1세대에서처럼 블루 버전과 피카츄 버전과 같이 원래의 버전을 조금 바꾼 마이너 체인지 버전을 발매해서 마지막 끝물까지 뽑아먹으려는 게임프리크의 전략 때문입니다. 이때는 레쿠자, 기라티나와 같은 제3의 전설의 포켓몬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전설의 강아지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수이쿤을 모델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양심이 있었는지 마이너 체인지 버전의 한 개만 나왔지만 요즘은 두 개의 버전으로 내는 상도덕도 없는 짓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마이너 체인지 버전과 비교하면 크리스탈 버전은 매우 혜자스러운데 바로 메인 버전인 골드 실버 버전과의 차이점이 많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이 남자로만 고정됐던 지난 작품들과 달리 크리스탈 버전에서는 여자 주인공도 고를 수 있었고 포켓몬이 등장할 때 움직이는 모션도 볼 수 있으며 수이쿤이 스토리 주역으로 등장해서 주인공과 마주치는 등 세부적으로 많은 요소들이 바뀌었습니다. 표지를 보면 수이쿤이 메인 모델로 나왔다는 것과 타이틀도 수이쿤의 크리스탈 모양이 새겨진 것을 볼 수 있고 게임보이 전용이란 문구가 사라지고 오직 게임보이 컬러로만 플레이 가능하다는 것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보이만 샀다가 골드 실버 버전처럼 호환되는 줄 알고 크리스탈 버전을 사면 큰 낭패를 볼 수 있고 또 크리스탈 버전부터는 옛날 게임보이의 시대가 저물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뒷면은 남자 주인공과 함께 여자 주인공도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아래에는 게임보이와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모바일 시스템 집이라는 것도 눈에 띄는데 이것은 게임보이 컬러를 핸드폰과 연결해서 온라인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친구와 통신대전, 통신교환, 데이터 배포 등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 시스템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 월 420엔, 통신 1분에 10엔의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에 가입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입해서 크리스탈 버전에 새롭게 생겨난 포켓몬 커뮤니케이션 센터의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수수께끼 알을 입수하거나 배틀타워에서의 전국대전을 할 수 있었고 특히 환상의 포켓몬 세레비를 잡을 수 있는 이벤트도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일본에서만 가능한 서비스였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크리스탈 버전을 개봉하겠습니다. 확실히 크리스탈 버전은 상태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좋진 않네요. 이렇게 열어보면 이게 뭐야? 게임팩이 플라스틱 지지대가 아닌 종이 지지대에 들어있고 게임팩도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겨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밑장빼기해서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들어있는 것인데요. 환경적으로 생각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종이 지지대를 사용하게 되니 보관하기 굉장히 어렵고 또 게임팩 케이스도 없어서 뭔가 성의가 없어 보이네요. 그래도 게임팩은 예쁜데요. 크리스탈 색깔의 반짝이로 꾸며있고 반투명이라서 안에 칩의 모습까지 보입니다.
드디어 일본판도 북미판과 똑같은 디자인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 같네요. 뒷면을 보면 또 놀랍게도 스위쿤의 머리 장식이 칩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머리 장식이 잘 보이게끔 나사는 골드 실버 버전과 달리 양쪽에 박혀있네요. 종이 지지대와 플라스틱 게임 케이스가 없는 것을 이런 식으로 만회하려는 것 같습니다. 와 예쁘당. 크리스탈 버전에도 설명서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것들은 골드 실버 버전의 설명서와 비슷하지만 남녀 주인공이 있다는 설명과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일러스트도 들어있고 모바일 시스템 GB 등 새로운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탈 버전의 골드 실버 버전과 달리 오프닝부터 다른데요. 중간에 안녹 나온 거 보세요. 왜 이렇게 무섭고 미스테리하게 만든 것인지 모르겠지만 게임 속에 어떤 비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게임을 샅샅이 뒤져봐도 안녹에 대한 떡밥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처럼 크리스탈 버전은 여러가지로 차별화를 두고 있지만 골드 실버 버전의 인지도가 너무 넘사벽이라서 판매량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크리스탈 버전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2세대 포켓몬스터 게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3세대 포켓몬스터 게임인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버전과 함께 1세대 리메이크 작품인 파이어레드 리프그린 버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